안녕하세요. 베스러플입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워 디렉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을 자르고 영상과 소리를 분리하고 또 영상 속도 조절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동영상 만들면서 편집 프로그램 파워 디렉터를 많이 쓰는데요. 파워 디렉터가 비교적 쉬우면서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영상 일단 불러와야 되는데, 영상 불러올 때는 여기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삽입을 눌러서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네, 이런 삽입이나 이런 게 뜨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트랙이 있는데요. 네, 이 네모 표시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영상을 끌어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대로 끌어서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4번 트랙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번 끌어다가 놔볼까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끌어다가 바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3번 트랙에는 뭔가 하나 있죠. 이럴 때 동영상을 2번 트랙이네요. 2번 트랙에 넣을 때 그대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삽입을 할 건지, 원래 있던 영상 위에 덮어 쓸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창이 나온다면 이 트랙에 무언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유념해서 영상을 삽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삽입한 거를 지금 칼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미리 잘라놨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자를 때 오디오나 이런 거 보호할 거는 미리 자물쇠를 걸어줍니다. 자물쇠 여기도 걸어서, 만약에 여기도 노랗게 되면 자물쇠가 걸린 거거든요. 아무리 잘라도 잘리지가 않습니다. 자, 위에 볼까요? 요 위에는 잘렸죠. 여기는 자물쇠를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영상인데 오디오에는 자물쇠를 걸어놓고 영상에는 걸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만 잘린 게 보입니다. 오디오는 보호가 되었죠.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이 오디오하고 같이 영상의 오디오랑 같이 이렇게 자르고 싶을 때는 이 두 개 다 자물쇠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분할을 시켜줍니다. 분할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자르겠다 할 때, 여기 또 분할을 시켜주고요. 네, 칼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났죠. 네, 밑에 오디오 파일을 넣어놨는데, 자물쇠로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전혀 잘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 잘렸죠.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삭제를 하겠다. 클릭을 해주고, 딜레이트를 눌러줍니다. 네, 딜레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간격 제거 및 만들기, 간격 제거 및 채우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제거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서도 똑같이 똑같이 뜨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만약에 만들기를 하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옮길 때도 만약 겹치면은 덮었을 건지 삽입을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갖다가 놓을 수도 있고요. 딱 떨어지게 갖다 놓으면은 이런 창은 뜨지 않습니다. 네, 삽입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기가 잘리면서 삽입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
삽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 겹쳐진 부분이 잘리면서 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이로 들어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자를 때, 들리기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간격 제거 및 채우기를 누르면 뒤에 부분이 다 따라옵니다. 예. 삽입, 빈 트랙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따라오게 하려면 클릭을 해서 네, 제거를 눌러서 채우기를 하면 네, 깨끗하게 따라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만들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채우기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은 예, 각자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채워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만들어야겠다. 네, 이렇게 편집 방향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상과 지금 플레이를 네, 눌러보면 지금 소리하고 음악하고 같이 나오죠. 만약에 음악 말고 소리만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음악 안 나오죠? 체크를 하면 음악이 나옵니다. 만약에 음악만 나오게 하고 이 소리를 안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체크를 또 없애줍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음악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체크를 해제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과 오디오를 완전히 분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보이게 해놓고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가 나오죠.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칼선이 여기 중간에 딱 생기죠.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칼선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삭제를 하겠다.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파란색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는 만약에 삭제를 누르면 두 개가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탕을 눌러 다른 부분을 눌러주고 오디오만 지우겠다 할 때는 네, 여기만 네, 클릭을 해주고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거나 또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제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도 만들기 또는 채우기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회 영상이기 때문에 만들기, 채우기 두 가지 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채우기를 하면 중간에 이렇게 비었습니다. 어차피 영상이기 때문에 채우기를 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데 예,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되돌리게 해보겠습니다. 또 여기 우회만 클릭을 해주고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면 네, 만들기 한번 눌러볼까요? 네, 만들기는 원래 공간이 비어 있는데, 네, 결과물은 똑같죠. 밑에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디오를 그러면, 만약에 칼선을 내기 전에 오디오를 전부 다 먼저 잘라서 버리겠다 하게 되면 칼선을 내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비디오 오디오 링크를 해서, 딜레이트를 눌러주면 미리 다 날은 이렇게 다 없어지죠. 그런 다음에 영상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그전 단계로 계속 되돌리려면은 Ctrl Z를 계속 눌러주면 네,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른 부분 영상을 한번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쪽 도구 부분이 보이죠? 여기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 파워 도구가 보이죠? 파워 도구를 마우스를 살짝만 대도 비디오 속도가 나옵니다. 비디오 속도를 클릭을 해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14초, 14.26초란 얘기거든요. 14초 동안 이 영상의 길이인데 요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한 4초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러면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비디오 속도가 네,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고 목소리도 좀 빨라졌죠. 이럴 때는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영상 빨리 돌리는 영상 필요하고 오디오는 필요 없을 때는 이럴 때 이제 버리는 거거든요.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 여기 클릭을 해서 딜레이트를 누르고 네, 채우기나 만들기 아무거나 이 둘 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쪽 부분입니다. 네, 오디오는 나오지 않은데 영상이 좀 빨리 돌아갔습니다. 네, 여기에 설정 다시 볼까요? 빨리 돌아가죠? 네, 지금 가령 그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좀 오래 소리 없이 영상을 이렇게 할 때 빨리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속도를 빠르게 했는데 느리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되돌리고요. 도구에 들어가서 아까 비디오 속도 여기 부분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이 부분이 아까 14초였잖아요. 이 부분을 14초가 아니라 느리게 하려면은 숫자를 더 길게 해줘야 됩니다. 25초로 한번 해볼까요? 네, 늘어났죠.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돌려볼까요? 네. 굉장히 느려졌는데 소리도 네, 소리도 좀 느려졌죠. 이럴 때 소리를 없애보겠습니다. 없애거나 소리를 없앨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소리는 안 나오게 하고 이제는 영상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는 별 효과가 없지만 사람이 나오는 동영상 같은 경우 이렇게 슬로우 모션, 네, 느리게 하면 슬로우 모션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아주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파워 디렉터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을 자르고 영상 소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네, 파워 디렉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도 파워 디렉터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올릴 테니까요. 예, 구독을 눌러주시고 예,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